소리가 트로트 부르면은 어떨까? 좀... 아! 진짜 한번 들어보고 싶어. 아, 왜요? 왜냐면 이거는 MC는 해야 돼요. 아, 그런 게 어딨어요. MC는 해야 돼요. 아! 사실 그 좀 이따 그래도 마음 바뀌면 중간에 아! 불러본 적은 있어요, 근데? 본인이 트로트를 불러본 적은 있어요? 사실 약간 되게 웃기려고 부른 는 트로트가 있거든요. 오. 오. 그 친한 사람들끼리 네, 있을 때? 아니 한번 같이 다른 장르를 했으니까. 아 근데 이거 진짜 짧아요. 어? 아 이거 괜찮아 괜찮아. 안 근데 제가 저 이걸 여기서 제가 해야 돼요? 아 해야 돼. MC는 해야 돼. MC는 해야 돼. MC는 하고 가야 돼. 짧은 거니까. 아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가만있어 야 이거 노래는 남자 목소리 같다 잠깐만 누구야? 아니 이거는 당신을 향한 아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벌까지 해봐야죠 아 못하겠어요 아니 아 지금 내가 무슨 몬스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잠깐만 근데 이건 MC라서 객관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제가 편집해주세요 뭘 편집해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아 여기서 강조를 하는구나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향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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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사랑은 일부러 어 근데 약간 술 먹거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놀 때는 뭐 이렇게 좀 하면 그 느낌이 나올 것 같아 느낌이 좀 나와요 어, 그 느낌이 나올 것 같아 지금 좀 떨려가지고 저는요? 저는요?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술 먹고 술 먹고 할 수 있잖아 가벼운 자리에서 원래 진리 네 최진리 최진리 저는 제가 성경에서 딴 이름이에요 근데 그때 아역 드라마 데뷔하기 직전이었는데 어떤 기자분이 오시더니 기사를 써야 되는데 너무 기독교적이다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 이제 다른 종교인들은 싫어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막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하시더니 눈살자의 백군이로 설리었대요 하시는 어머. 거예요 근데 그때 엄마랑 저랑 아 네 그것도 괜찮네요 예뻐 예뻐 넘어갔는데 다음날 그냥 바로 설리라고 기사가 떠버렸어요 무슨 리라고요? 눈살자의 눈살자의 백꽃니 눈속에 핀 백꽃 어 너무 예쁘다 백꽃니 아 깜짝 놀랐다 백꽃이라는 눈속에 백꽃은 뭘까 그거 기자님한테 고마워해야 되겠네요 너무 예쁘대 설자 지금은 너무 감사한데 그때는 갑자기 사람들이 설리라고 부르니까 아, 그 기자님한테 고맙다는 얘기는 했어요? 그 이후로 못 만났어요 그분도 죄책감에 걸그룹의 아이들 뭐 그다음에 신인 가수들 뭐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면 막 애교 3종 세트 막 하는데 아, 걔네들도 하고 싶겠냐고 솔직히 아, 진짜, 진짜 하기 싫고 또 어리다고 걸그룹. 다 애교가 있겠냐고 없는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? 걔네들도 진짜 힘들어가지고 뭐 개인기 연습하고 화장실에서 네, 진짜 자기들끼리 아 하면서 뭐 연습 다시 터덜터덜 나와서 또 이렇게 하면서 다 그런 거예요, 다. 너무 현실 리얼이죠. 그럼, 그럼. 아니, 설리도 어렸을 때 애교 그런 거 시키지 않았어요? 많이 시켰죠. 많이 시켰을 것 같아. 스타킹 뭐. 개인기를 기본적으로 연습해 오잖아요. 전 진짜 잘하는 것도 없어가지고. 그러니까. 뭐 했었어요? 어느 순간 이렇게. 억지로라도 하잖아요, 그거는. 저 뭐 개인기가 없다고 얘기하고 항상 편집당했던 것 같아요. 아, 진짜. 얼궜다. 얼궜다. 아니, 예전에는 그렇게 당하는 입장인데 이제는 시키는 살짝 시키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. 시키는 입장이에요. 제가 이렇게 못되게 해보라고요? 못되게. 혼자 씨 한번 가볼까요? 송가인과는 달리 정통 트롯은 영 부르지도 못하는 홍자 홍자가 부른 눈물의 블루스 들어봤다 주현미 씨의 명곡을 망쳤더구나 어 저기 지금 댓글 읽는 걸 네가 망쳤더구나 그게 영웅 유지하면 어때? 나는 아 솔로잖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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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역 배우 연기 경력만 몇 년이야 자 갑니다 집중 송가인과는 달리 송가인과는 달리 정통 트롯은 영 부르지도 못하는 홍자 홍자가 부른 눈물의 브루스 들어봤다 주현미 씨의 명곡을 망쳤더구나 이 정도의 락플 받아본 거 있어요? 제가 사진을 올리면 아 지금까지 안 자고 있었던 나에게 너무 칭찬한다 막 이런 칭찬한다
이런다고 내가 잠이 없어졌다고. 네, 맞아요. 널 버려고.